통영의 한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참치 어선에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물에 띄워 작업을 하던 선박이다 보니 불을 끄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어선에서 연기가 끊임없이 치솟습니다. 연기가 치솟는 주위로 배 표면은 시커멓게 그을렸습니다. 배 안에서 불이 나다 보니 소방대원들은 쉽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물을 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진입하기도 곤란하고 진압할 때 상당히 에러가 많습니다. 이 공간이 협소하고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화재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20분쯤. 길이 88m인 1900톤급 참치어선에 배 앞쪽 갑판 아래에서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완전 진화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면서 조선소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진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방인력 160명, 소방차 22대가 투입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내년 초에 인도 예정이던 어선이 타면서 적지 않은 재산 피해가 예상됩니다. 불 끝나고 제가 하에 들어가서 어디에 뭐 바가지를 하고 봐야지 알거든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리페어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거나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불이 꺼졌지만 여전히 열기 때문에 내부 진입이 어려워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며칠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